자, 센 수학. 여러 가지 민법에 대한 B단계, C단계 문제 풀이를 한번 차근차근 해볼게. 특히 시험범위 들어가는 친구들은 잘 봐야지. 나올 게 그렇게, 여긴 뭐 그렇게 어렵게 나올 게 없어서 기출문제만 좀 유심히 좀 보면 좋을 것 같아. 자, 일단은 첫 번째 질문이 몇 번으로 지금 나왔냐면은 836번? 122페이지에 836번 문제 잠깐 봅시다. 836번 문제인데. 자, 일단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리미트 x가 0을 향해 가는데 x분의 1 곱하기 ln에 그지가네요. 자, 10분의 2의 x 더하기 2의 2x 더하기 2의 3x 더하기 땡땡땡에서 2의 10x라고 하는, 자, 요거의 극한 값을 구한다면 그거의 두 배를 해라 라는 얘기인데, 사실 이게 애매해. 이게 그냥 지수함수의 미분이라고 해서 이 전전을 단원에서도 사실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여기서 쓸 수 있는 거기도 하고, 내신 대비 교재 아마 푼 사람들은 아마 이 문제를 경험을 했을 거예요. 이미 그 이 앞에 단원을 푼 사람들도. 그럼 가만히 보면 얘가 이제 분모예요, 분모. 그죠? 이게 분자야, 분자. 옆에 곱해져 있지만 이게 사실 분자지. 이 분자거든. 그래서 x의 신에 0 대입하면 분모가 0이 되고 x의 신에 0 대입하면 분자도 1 더하기 1 더하기 1에서 이게 10개. 그럼 10이야. 10을 10으로 넣으면 1이야. 그럼 로그 1은 0이니까 0분의 0의 꼴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거를 있는 대로 변형해서 계산하는 건 불가능하고, 그래서 얘가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2식이지? ln에 10분의 자 2의 x 더하기 2의 2x에 2의 10x라고 하는 이식을 이름을 붙여. 이거 fx라고 놓을 거야. fx라고 놓을 거야.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아까 0 대입했을 때가 0 됐으니까 그럼 f0이 0이 되게 된다는 것도 확인을 했어. x에 0 대입하면 0이 되구나. 그래서 이식이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리미트 x가 0을 향해 가까이 가는데 x분의 밑에는 x분의죠. 분자에 fx가 있고 이건 함수값이 0이니까 언제든지 뺄 수 있다 했거든. 그러니까 마이너스 f형을 해주죠. 그랬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미분계수 형태가 나왔다는 거죠. 어떻게? 자, 얘에서 얘를 뺀 게 밑에 있고 극한에서 둘 다 0이 되니까 그 얘는 바로 0에서의 미분계수를 의미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약속한 이식을 미분해야 돼. 근데 우리가 ln 안에 어떤 식이 들어가 있는 이 함수를 미분을 하면, 이건 로그미법에서 나온 거지만 fx라고 하는 진수가 밑으로 내려가고 그거의 속미분이 이제 위로 올라가죠. 요게 다시 진수가 밑으로 내려가고 그거의 미분이 이제 분자에 올라가는 거거든. 그럼 저기는 핑크색 저거? 미분할 생각하니까 깝깝한데? 이게 fx거든? 그럼 얘가 이제 밑으로 내려가고 저거의 미분이 올라간다는 뜻이야 지금. 저 핑크색 동그라미 친 거에 미 저놈이 분모로 내려가고 그거의 미분이 분자에 올라간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서 f 플라임 x를 구해보면, 이게 좀 더러운 건데 그래서 니네가 질문한 거겠지만 f 플라임 x를 조사를 해보면, 자, 저 핑크색 전체가 밑으로 내려갑니다. 10분의 자 2의 x 더하기 2의 2x 해서 어디까지? 2의 10x까지가 이제 밑으로 내려가고 그 요거 이제 미분이 올라가야 돼. 근데 신수에는 그냥 그대로 똑같이 올라간 다음에 그럼 얘네들은 이제 미분해야 되는데, 알겠지만 지수함수는 미분하면 자기 자신이 나온다. 대신 얘는 속미분인 2를 곱해야 돼. 얘는 속미분인 10을 곱해야 돼. 그래서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 1 곱하기 2의 x승 2 곱하기 2의 2x승 자, 3 곱하기 2의 3x승 아우 더럽구만. 10 곱하기 2의 10x승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그럼 여기다 이제 0을 넣어야 되거든. 자, 0을 넣는다? 그래서 얘를 통해서 이제 f 프라임 0을 조사를 해보면 아우 더러워 그제? 자, 분모 문자 10은 약분해서 사라진다 치자. 이거 0 대입하잖아? 1이야. 0 대입하잖아? 1이야. 0 대입하잖아? 1이야. 그 밑에는 죄다 1인데 이거 10은 약분한 거야. 그리고 x에 0 대입하면 1, 얘도 1, 얘도 1. 근데 얘 0 대입하면 1이야. 얘 0 대입하면 2야. 얘 0 대입하면 3이야. 그래서 위에는 10이야. 그 밑에는 1이 10개였으니까 10이고 분자는 1부터 10까지 합이니까 55가 되고, 그래서 5로 약분해주면 2분의 11. 그래서 정답은 2분의 11인데 그거의 2배를 하랬으니까 정답은 11이다 얘기죠. 자, 여러가지 미분법에서 나올 수도 있고 뭐 지수로그 함수의 미분에서 나올 수도 있는, 근데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신 대비 교재에 우리 내신 만점 프라임 아마 시험 일찍 봐서 했던 친구들이면 이 문제를 아마 되게 많이 봤을 거예요. 그만큼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자, 여러가지 민법이란 단원 자체가 원래 어려운 단원이 아니다. 여기서 내려면은 좀 특이한 몇 가지 그 유형들은 좀 기억을 해둬야 되는데 나올 가능성 뭐 농후하다고 봐. 많다고 봐.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사실은 너무 좀 복잡한 미분 들어가기 때문에 내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여러가지 민법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 지수로그 함수의 미분보다는
여기 들어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836번이었어요. 들었구만. 넘어갈게. 자, 뒤로 쭉 넘어가다 보면은 그 다음 질문의 문제가 이제 857번. 자, 한 가지 한 가지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보는 것보다는 깊게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깊게 생각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자, 가라는 조건을 먼저 한번 보면, 자, 함수에 1을 집어넣으면 2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미분한 거에 1을 집어넣으면 얘가 3이 되게 되고, 그 다음 나라는 조건이 지금 현재 알려주고 있는 건 뭐냐면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가까이 가는데, 자, x 빼기 1분의 f 플라임 fx의 마이너스 1의 결과가 3이다. 요거를 이용해서 f2 플라임이 두 번 미분한 거에 2를 집어넣은 거 과연 얼마가 되느냐 라는 걸 물어보는 문제인데, 자, 보자. 우리가 아까 여기서도 사실은 얘기했지만 미분 개수는 항상 다양한 표현들을 사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얘에서 얘를 뺀 게 밑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여기가 x냐 0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에서 얘를 뺀 게 밑에 있어야 되고, 극한에 의해서 얘네들 둘 다 무엇이 되느냐 이것만 보면 되거든. 그럼 여기서도 사실은 이 1이 그냥 1이라고 보기 좀 힘들고 x 대신에 1 대입한 분모는 0이죠. 그래서 x가 1을 향해 가까이 갈 때 분자는 f' f1 빼기 1이 될 텐데, 이것도 하면 0이 돼야 될 거예요. 또 확인 한번 해보자고. 자, 1에서의 함수값 2라 그랬지. 이거 함수값 2라 그랬죠. 근데 분모가 0이 되니까 분자도 0이 돼야 되거든. 그래서 이 놈이 사실 어떤 형태로 바꿔줘야 되는 거냐면, 이게 이제 핵심인데, fx 대신에 1을 대입했을 때 분자가 이제 0이 돼야 되니까 요 1을 뭐라고 바꿔야 되냐면 f'의 f1이라고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x 대신에 1을 대입해서 사라지죠. 그죠? x 대신에 1 대입하면 f'의 f1, 얘도 f'의 f1, 얘가 돼? 근데 여기 있는 놈이 2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얘가 0이 돼야 되고, 추가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 2에서의 미분 개수가 1이구나라는 사실까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x 대신에 1을 대입했을 때 분모가 0이 되니까 분자도 x 대신에 1을 대입한 게 0이 돼야 되고, 그래서 얘네 x 대신에 1을 대입한 놈이 0이다? 그래서 얘를 이제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x 대신에 1을 대입한 얘가 0이 돼야 되므로 f1은 2라고 했고, 그럼 f'2가 1이 돼야 된다는 것까지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준식을 요거를 변형해야 되는데, 변형해야 되는데, 자,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가까이 갈 때 일단 f'의 fx 마이너스 f'의 f1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 함수 안에 들어가 있는 요 두 놈의 차이를 밑에 적어주는 거야. 그래서 fx 빼기 f1을 적어주고, 그냥 내 맘대로 막 나누면 안 되지. 다시 곱해줘야 공평한 거지. fx 빼기 f1 이렇게 돼야 되니까 그냥 원래 있던 x 빼기 1을 밑에 적어줬더니 그거의 결과가 3이다. 거의 마무리된 거야. 자, x가 1을 향해 가까이 가면 이건 둘 다 얼마가 된다고? f1 얼마지? 2가 되지. 2라는 점에서의 미분 계수야. 근데 이 함수가 이미 지금 현재 한번 미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이 식이 바로 뭐가 된다? 두 번 미분한 거에 2를 집어넣는 게 된다. 다시 한번 볼게. 극한에 의해서 얘네 둘이 f1이 돼. 2가 된다고, 2. 얘네 둘이 2가 된다고. 그러니까 2라는 점에서의 미분 계수라고. 누구의? 요 놈의 미분 계수라고. 근데 이미 한번 미분이 돼 있으니까 한 번 더 미분해서 f2'이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자, 거기 곱해있는 얘는 바로 뭐죠? 1에서의 미분 계수죠. 1에서의 미분 계수 했더니 3이다. 자, 1에서의 미분 계수 얘가 3이라고 지금 문제 주어진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얘는 얼마가 된다? 1이 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뭐 이게도 함수도 사실 뭐 두 번 미분해라라는 의미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은 계속 나오니까 이제 알지 않냐 이거? 여기 빼면 밑에 있어야 되고 다시 곱해주고, 이번 시험 준비하면서 진짜 이것도 더럽게 많이 했는데, 그지? 알아야 됐네 여기 이제. 자, 그래서 이제 857번 문제까지. 자, 이제 학생들이 어려운 문제들을 다 알아서 이렇게 질문해주고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려운 문제만 쏙쏙 이제 봐주면 되는 거예요. 넘어가서 C단계 바로 한번 가볼게. 자, 86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860번. 이게 목에 자꾸 뭐가 걸려있는 느낌이 드는 이유는 뭐냐. 자, x 빼기 1에다가 fx가 곱해져 있는데 얘가 지금 현재 뭘로 나눠져 있냐면 2의 제곱 그다음 2의 2x 마이너스 2의 제곱. 근데 이거 뭐 좀 불편하고요. 뭐가 불편하면은 이거 분모가 항이 하나니까 나누는 게 가능하단 말이지. 그럼 얘를 얘로 나누면 지수 빼주면 되니까 2의 뭐냐면 2x 마이너스 2가 되고, 그 얘를 얘로 나누면 마이너스 1이다. 뭐 이렇게 간단히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더럽게 났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갈게.
문제에서 뭐가 궁금하냐면 1에서의 함수값이 궁금해. 그럼 일단 여기다 x 대신에 1을 넣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얘가 0 곱하기 f1은 0. 등식은 성립하지. 하지만 1에서의 함수값을 구할 수는 없지. 그래서 이게 이제 나오는 건데. 근데 지금 사용하는 이 개념은 미적분 1에서 사실 나왔던 거야. 잘 들어봐. 잘 들어봐. 지금 x가 만약에 1이 아니라면 우리가 이제 뭘 나눌 때는 그게 0이 아니라는 조건이 되게 필요하거든. 그래서 x가 1이 아니라면 앞에 있는 x 빼기 1로 양변을 나눌 수가 있어.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그래서 x가 1이 아니라면 fx를 뭐라고 쓸 수 있느냐? x 빼기 1분의 2의 2x 마이너스 2 빼기 1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어. 1이 아니라면 x가. 그럼 여기다 1을 넣으면 돼? 안 돼? 돼? 안 돼? 넣을 수도 없고 안 되는 거지. x가 1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이 문제의 핵심적인 포인트는 바로 뭐냐? 중간에 있는 연속이야, 연속. 자, 함수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라는 얘기는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네가 궁금한 1에서의 함수값을 1에서의 극한값으로 대신 계산할 수 있다는 게 사실 만약에 서술이라고 나오면 반드시 표시되어야 되는 부분이야. 연속이기 때문에 극한값으로 함수값을 대신 계산할 수 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근데 알겠지만 함수의 극한은 이게 1이 아닐 때 쓰는 식이라 이걸 쓸 수 있어요. 이거를. 그래서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가까이 갈 때 자 x 빼기 1분의 자 2의 2x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1의 극한을 계산해라.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미분하지 않아도 이거씩 넘겨주면 간단히 계산할 수 있고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라고 하면 분자를 이름을 적어주죠. 아 너를 내가 fx를 하겠다. 근데 솔직히 이거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이번 단원인 여러 가지 미분법에 좀 부합해서 설명해보자면 x 대신에 1 대입해서 분모형 되지? 그럼 분자에 숫자를 제외한 모든 식의 이름을 붙여줘. 이걸 fx라 해. x에 1 대입하면 얼마야? 1이지? 그럼 여기는 1을 f1이라 해줘. 그러면 fx 빼기 f1을 x 빼기로 나눈 거의 극한이니까 얘는 바로 1에서의 미분 개수를 의미하는 거거든. 그럼 이 함수 미분해? 자, f'x 미분하면 자기 자신인 이놈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속미분인 2만 곱해주면 되거든. 그럼 x 대신에 1을 대입해주면 바로 숫자 2가 된다. 정답은 얼마? 2가 정답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굳이 미분하지 않아도 넘긴 거 치환해서 지수함수의 극한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내용 수준이지만 뭐 굳이 쓰자면 이렇게 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 이제 860번 문제였어. 그렇군. 근데 이제 선생님, 수학 선생님들이 교무실에서 하는 얘기는 대부분이 수학 얘기야. 요즘 애들은 어떤가요? 선생님 반 애들은 뭐 이걸 잘하나요? 숙제를 잘 해오나요? 뭐 이런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 지금 이제 선생님이 작년에는 여기서 고1 하고 지금 고2 하고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고2, 고3을 할 것 같은 느낌이긴 해. 분위기상 아마 뭐 니네가 원치 않으면 뭐 다른 선생님이랑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아마 선생님이랑 고3도 아마 같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분위기는 그래 지금 분위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뭐 얘기하다 그랬지? 뭐 얘기하다가 내가 얘기 그래서 요즘에 이제 3학년 사실은 모의고사를 선생님이 관심이 없잖아. 내가 지금 현재 고3이 없기 때문에 나는 내가 가르친 학생이 없으면 철저하게 관심을 끄거든.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이제 고3이 어떻게 트렌드가 나오는지 지금 사실 모르기 때문에 뭐 불과 그래도 한 1년 정도밖에 관심 바뀌긴 했지만 그럼 니네가 이제 고3이 되면 다시 또 관심 갖고 이제 보겠지만 그래서 요즘 많이 물어보면은 미적분원이 개념이 들어가는 문제들을 애들이 더 많이 어려워한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니네가 이제 미적분원을 배웠을 때는 에이 미적분원 우리 시험 범위도 아니고 하니까 좀 슬슬 봤을 텐데 근데 지금 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미적분원의 개념을 사실 사용하는 거거든. 연속이라든지 뭐 함수 극한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곧 배우게 될 미분 활용 몇 가지 빼고는 사실은 다 미적분원이랑 개념이 똑같거든 완벽하게. 그러니까 미적분원을 그렇다고 또 다시 하긴 좀 그래 그제. 그러니까 미적분 2 할 때 계속 중간중간 설명하는 내용을 잘 기억해 두는 게 내가 볼 땐 낫지 않을까. 언제 우리가 또 미적분원을 다시 합니까. 자 862번 문제 볼게요. 몇 개 안 남았으니까 부지런히 봅시다. 862번이야 자 여기 지금 보면은 뭔가 좀 되게 복잡하게 나와 있어. 근데 이거를 사실은 변형해서 내기도 사실 좀 힘들고 그래서 문제 필요한 부분들만 바로 직접적으로 바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 텐데 자 지금 일단은 얘가 원이 있었어. 자 원이 하나 있었고 원의 중심이 있었고 x축이 있었고 y축이 있었고 그래서 원점을 지나는 어떤 세타라고 하는 각도를 갖고 있는 직선에 대해서 내가 이제 연결하게 되면 그 여기가 세타면 그죠? 여기가 세타면 여기인데 여기가 왜 세타지? 아 그렇구나. 자 여기 세타면 여기 90 빼기 세타. 거기도 90 빼기 세타.
그럼 둘이 합해서 180-2세타? 그러니까 여기 당연히 여기가 이제 2세타가 될 수밖에 없는데 내가 지금 궁금한 건 바로 뭐냐면 이 부분의 넓이가 지금 궁금한 거야. 알겠지만 부채꼴의 넓이에서 삼각형의 넓이를 빼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자, 민재야, 혹시 부채꼴의 넓이 공식 기억나니? 입술 왜 그래? 너한테 맞았어 혹시? 입술 뭐 먹다 D인가요 혹시? 어? 왜 저어가지고. 자, 부채꼴의 넓이 공식 뭐지? 그래, 2분의 1 R제곱 세타가 공식이야.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거에 반지름의 길이가 1이기 때문에 2분의 1 반지름 1제곱 중심각이 2세타기 때문에 일단 부채꼴의 넓이가 얼마가 되냐면 세타가 된단 말이지. 근데 거기서 이제 삼각형의 넓이를 빼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현이라 하죠. 감을 잃었을까봐 얘기하는 건데 현의 길이를 구할 때는 무조건 2등변 삼각형이니까 수선의 발을 빡 하고 내려야 돼. 여기 세타 된단 말이지. 여기 1이면 여기 코사인 세타, 여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곱한 다음에 반으로 나누면 되는데 두 개니까 코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가 넓이야. 삼각형의 넓이.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일단 가 밑에서부터 한 여섯 번째를 바로 갈게. 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그 도형의 넓이인 G세타는 그 넓이인 G세타는 뭐가 되냐면 세타라고 하는 그 부채꼴의 넓이에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자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의 곱을 빼버리면 돼. 근데 이거 항상 하지만 습관이어야 되거든. 좀 고급스럽게 근데 꼭 의무사항은 아니야. 이게 편하다는 거지. 2분의 2세타라고 바꿀 수가 있어. 뭐를 써도 사실 답은 돼. 근데 우리가 나중에 미분을 할 때도 곱의 미분보다는 속미분 한번 하는 게 편하거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쌓고 곱해져 있는 거는 이렇게 사인 2세타로 바꾸는 이제 습관이 좀 돼야 된다. 자, 요게 바로 가에 들어갈 식이야. 가에 들어갈 식이야. 가에 들어갈 식. 자, 가에는 뭐가 들어간다? 뭐 2분의 1 사인 2세타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미분하기도 편하고. 자, 밑에 보니까 뭐라고 근데 또 되어 있냐면 자 이거를 다 이해하자면 좀 기니까 핵심만 갈게. 뭐라고 정의했냐면 G세타를 그 밑에 줄에 보니까 FT라 했고 얘를 F의 탄젠트 세타라 했거든. 근데 얘를 지금 이제 미분하자라고 한 거야. 얘를 미분해보자. 그리고 미분하면 G'세타고 세타고 그죠? 그리고 미분하면 이제 속미분을 사실 곱해줘야 되는데 요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F' 탄젠트 세타 들어가고 그럼 속미분인 시컨트 제곱 세타가 들어가야 돼. 탄젠트 미분이 이제 시컨트 제곱 세타이기 때문에. 자, 중간은 이제 연결 다린 거고 처음과 끝 있죠? 둘 다 세타가 하는 식이죠? 그 양변을 세타에 대해서 미분을 딱 한 거야. 그래서 G' 세타는 바로 이렇게 되게 된다. 근데 탄젠트 세타를 T라 했으니까 거기 책에는 얘가 잠깐 T라고 지금 표현되는 것 뿐이죠. 그래서 얘가 바로 어디 들어갈 식이다? 나에 들어갈 식이야. 요게 바로 나에 들어갈 식이다. 그래서 나에는 뭐가 들어간다? 이제 시컨트 제곱 세타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지금 일단 치환이라고 하는 걸 사용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세타로 해결하고 싶은 거라 그러면 오른쪽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오른쪽은 그래서 F' T 곱하기 시컨트 제곱 세타인데 문제는 왼쪽 말이야. G' 세타 아까 썼던 이거를 미분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 미분은 어떻게 되느냐? 1 마이너스 속미분 2 곱해주면 코사인 가속해서 코사인 2세타로 간단히 정리가 되고 그래서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대입하면 내가 원하는 뭐를 구할 수 있냐면 F'2를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자, 마무리만 할게. 자, 마지막에 뭐래니? T가 2일 때 탄젠트 세타도 2가 되게 된다. 그럼 세타에 대한 도형을 그려요. 세타에 대한 도형을. 그럼 1하고 2하고 루트 5란 말이지. 그 정보들은 이제 집어넣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고. 갈게. 그럼 F'2에다가 시컨트는 뭐의 역수? 코사인 역수. 그럼 코사인은 요건데 그럼 역수면 이거 루트 5. 그럼 그거 제곱하면 이 친구는 거기다 곱하기 5를 했고 자 코사인 2세타는 공식이 많죠? 그 중에 나는 뭘 쓸까? 1 빼기 2사제곱 쓸게. 1 빼기 2사제곱. 그러니까 1, 1 사라지니까. 그러면 사인이 루트 5분의 2인데 제곱하면은 5분의 4고 그럼 그거에 2배 하니까 왼쪽은 5분의 8이거든. 그래서 내가 궁금한 정답은 25분의 8이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죠. 내용들을 천천히 이해하면 이제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거야. 내가 볼 때. 자, 첫 번째는 넓이식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속미분 곱해주는 거 주의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줄에 나와 있는 이 정보들을, 뭐, t는 이대로 대입하지만, 여기는 t 대신에 2를 대입하는 거 대입 중요하지만, 자, 탄젠트 세타가 2인 이 상황, 이 컨디션들을 여기 주어진 모든 식들에 이제 대입을 해서 내가 궁금한 F'2를 구하게 된다. 자, 여기 이제 평가원에 나왔던 기출 문제고 여러 가지 민법에선 유명한 기출 문제니까
미분 활용이야 기출문제가 겁나 많지만 여러 가지 미분법에는 그렇게 많은 내용이 있지 않으니까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다. 힘들어하는 표정이구만. 자, 이제 두 가지 문제 남았습니다. 좀만 버텨보자. 자, 뒤로 넘어가서 이제 869번 문제를 좀 볼 텐데. 아, 이거 목이 계속 간질간질. 죽겠구만. 869번 문제. 자, fx 볼게. fx가 1 더하기 2에 마이너스 lnx 더하기 2에 마이너스 2lnx 더하기 땡땡땡땡 더하기 2에 마이너스 n 곱하기 lnx인데 이상하네. 더하기 땡땡땡은 뭘까요? 자, 더하기 땡땡땡이 뭘 의미하지? 이것도 미적분 원에 나오는 표현인데 왜 안 끝나고 마지막 항을 알려주고 계속 그 뒤에 더하기 땡땡땡으로 끝났다는 건 이게 여운을 좀 남겼죠. 계속 더해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계속 더해 나가겠다는 뜻이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더해 나가겠다. 그럼 이게 미적분 원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무한급수라고 불렀는데 근데 무한급수 하면 떠오르는 게 등비급수가 떠오르지. 왜냐면은 웬만하면 등비급수로 해결이 되거든. 왜냐면 급수라는 게 수렴하기가 되게 힘들어서 몇 가지 케이스가 별로 없어. 뭐 지금 얘기하는 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부분분수, 그 다음에 등비급수, 그 다음에 정적분 세 개야. 급수를 표현하는 게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일단 아무리 봐도 부분분수는 아니고 그지? 그냥 등비급수일 거야. 그러니까 니네 기준으로 보면, 이과 기준으로 보면 뭔가를 계속 더해나간다는 등비급수가 나오면 급수가 나오면 그건 등비급수거나 아니면 적분이야. 둘 중에 하나야. 등비급수거나 적분이거나. 근데 적분도 아닌 것 같고 등비급수일 것 같아. 그럼 좀 간단히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1 더하기. 아, 이거 말이야. 야, 봐봐. 로그 성질 중에 이런 거 있어? a 위에 로그 a의 네모가 올라가면 얘를 네모라고 해. 그잖아? 이 밑이 a인 로그 함수와 밑이 a인 지수 함수는 역함수니까 상세대 사라지고 네모가 나와요. 그럼 첫 번째 이 친구 말이야. 사실은 이거잖아. ln 위에 x의 마이너스 1승이 올라간 거란 말이야, 사실은. 그죠? 마이너스 1승. 그럼 여기는 2랑 이 로그 밑에 있는 이랑 약분제 사라지니까 그럼 이 친구는 x의 마이너스 1승이라고 사실은. 그럼 그런 맥락이면 이 친구는 2에 ln의 x의 마이너스 2승이고 그죠? 여기 이제 마이너스 2가 올라간 거지 그제? 그렇게 사라지면 x의 마이너스 2승이 그 다음 항이죠. 그래서 얘는 초항이 1이고 공비가 x분의 1이구나. 초항이 1이고 x분의 1을 곱하고 있구나. 그래서 등비급수 공식이 1-r분의 a거든. 이거는 뭐 니네가 아는 미적분 원인도 아마 까먹지 않았을 거야. 아, 나 1로 시작하는데? 선이 자꾸만 x분의 1을 곱하고 있군요. 이게 지금 이 식을 간단히 한 거고. 그러면 분모 분자에 x 곱해주면 나 x 빼기 1이라는 자, 요게 바로 fx가 되게 된다. 그럼 이제 이 함수를 내가 미분하는 거를 할 필요 없겠지? 그래도 확인차? 정리만 해보면? 자, 분수 함수 미분. 먼저 뭐 하지? 그래, 분모를 제곱해주고 분자를 그냥 그대로 준 다음에 분모를 제곱했으니까 분자를 미분한 거에 밑에 거 곱해주고 나 마이너스 분자 그냥 그대로 두고 밑에 거 미분에 곱해준다. 자, 요게 이제 f 플라임 x고 3 내면 돼. 자, 갑자기 그죠? 등비급수가 나와가지고 근데 기억해도 우리 지금 현재 상황에서 급수가 나오면 그건 등비급수일 거다. 그럼 급수라는 건 눈치를 채야 되는데 급수라는 건 뭐로 눈치챈다고? 더하기 땡땡땡으로 끝난다. 계속 더해 나가겠다는 뜻. 급수. 무한급수. 자, 872번 문제 풀고 내가 잠깐 볼게. 아, 요게 좀 생긴 게 이상해서. 자, fx 먼저 보자. 자, fx란 놈이 이제 뭐냐면 ax에 마이너스 a 더하기 2. 여기는 그냥 x. 근데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자, x가 1보다 작을 때고 그 다음 gx라는 식이 자, 2의 x승에 더하기 b의 절대값. 근데 이 함수를 합성을 해서 자, hx라는 함수를 합성을 해서 g.fx 이고 근데 이제 h가 x는 1에서 미분 가능하다. 미분 가능. 아, 그냥 무식하게 놓고 보자니. 근데 일단 미분 가능은 연속이어야 되고요. 미분 계수가 존재를 해야 돼. 연속이고요. 미분 계수가 존재해야 돼.
그럼 먼저 이 놈을 그냥 무식하게 잡을 수도 있긴 있는데 그러고 싶진 않고 사실은. 자, 여기까지 음수다. 잡고 싶진 않은데 무식하게. 자, 일단 볼게. hx란 식은 이 함수를 여기다 집어넣어줘야 돼. 그래서 x가 1보다 작을 때는 식이 똑같을 거야. 왜냐면 x를 x에 집어넣으니까 변함이 없을 거라고. 2의 x승에 더하기 b겠죠. 그죠? 근데 얘는 이제 이놈을 여기다 집어넣어줘야 되니까 2의 이제 ax-a 더하기 b에 대한 절대값이 자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x가 1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x가 1에서 a 더하기 b. 아 이거 참 부호를 알 수가 없어서 b의 값의 부호도 모르고요. 당황스럽습니다. 자 얘가 만약에 그냥 나온다. 자 일단 연속 조건부터 일단 확인할게. 여기다가 x 대신에 1 대입하잖아. 그럼 x 대신에 1 대입하면 사라지니까 얘랑 얘랑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는 거네. 그러니까 연속되기 위한 조건은 기본으로 들어간 거고 그럼 미분 가능에 대한 조건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 우리가 절대값 관련된 문제는 사실 이게 뭐 준비 안 했을 때 사실 뭐 이럴 수밖에 없는 건 니네가 좀 이해를 해주고 궁금한 건 이놈의 부호가 궁금해. 사실은 양수일까 음수일까. 이게 양수면은 문제가 별로 될 건 없거든. 근데 지수 함수는 얘기하지 않아도 항상 자기가 스스로 양수값의 범위를 갖기 때문에 가정을 해볼게. B값이 만약에 양수잖아. 그래서 얘도 그냥 나오고 아마 얘도 그냥 나오게 될 거야. 그럴 수밖에 없겠지. 그렇지 않겠냐? 그래서 B값이 양수면 얘도 그냥 나오고 얘도 그냥 나오고 그럼 위에 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느냐? 2에 ax-a 더하기 2에다가 보정 들어가 주시고 그 다음에 속미분인 뭘 곱혀준다? a를 곱혀준 게 위에 있는 함수를 미분한 거고 이거 그냥 나와서 미분하면 어차피 숫자는 사라지고 그럼 이제 미분하면 2에 x승에 ln2 들어가고 이건 뭐 속미분 곱할 필요가 없고 그럼 여기다가 x 대신에 1 대입하면 얼마니? x 대신에 1 대입하면 4a 곱하기 ln2고 근데 여기다가 x 대신에 1 대입하면 얼마가 되냐면 자2 곱하기 ln2고 그럼 이게 둘이 서로 같으려면 근데 a값이 얼마가 돼야 돼? 2분의 1이 돼야 돼. 근데 문제에서 a가 뭐래니? 음수래. 근데 이거는 모순이 되는 거야. 아 b가 양수일 수가 없는 거구나. 그래야 되는 거구나. 다시 볼게. b값이 양수여서 얘네들이 그냥 나왔다 치자고. 그래서 x 대신에 1을 대입했을 때 결과가 서로 같기 위한 그래서 얘 미분하고 얘 미분해서 거기다가 x 대신에 1을 대입한 이 둘 개의 결과가 갖기 위해선 a값이 2분의 1인데 그 요거는 이제 가정의 모순이 된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b가 0이어도 사실 마찬가지일 거야. 그지? b가 0이어도 사실 마찬가지일 거야. 그냥 나오는 건. 그래서 우리는 b값이 음수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제 알아내게 된 거야. 그러면은 편하게 설명할게. b값이 음수면은 이 식이 음수일 수도 있다는 얘기고 그죠? 그럼 누군가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고 누군가는 그냥 나오고 계산이 돼야 될 텐데. 아, 자, B값이 음수. 자, 봅시다. B값이 음수. B값이 음수인데 그럼 누군가는 그냥 나왔을 것이고 누군가는 반대보를 가지고 나왔을 것이고. 자, 볼게. 야, B값이 음수여서 그러니까 만약에 얘네들이 둘 다 X가 1에서 둘 다 음수면 똑같이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서 같은 결과가 나왔을 거야. 부호만 반대라고 됐을 테니까. 그죠? 그럼 둘 중에 누군가는 양수로 나오고 둘 중에 누군가는 음수로 나오는 상황이 발생해야지만 같은 결과, 그러니까 A값이 음수가 사실 가능한 거거든. 그래서 얘가 음수로 나오든 얘가 음수로 나오든 비교할 거니까 상관없을 거야. 자, 그래서 만약에 얘가 음수로 나오는 경우를 가정해서 자, 정리 좀 해볼게. X가 1 부근에서 이 함수는 아마 마이너스 2 곱하기 AX에 마이너스 A 더하기 2 난 마이너스 b가 될 것 같고 이 함수식은 2의 x에 더하기 b가 될 것 같아. 반대가 돼도 상관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다시 한번 똑같이 양수로 나왔더니 망했지. 똑같이 음수로 나와도 미분한 거 대입하면 a값이 2분의 1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누군가는 양수가 나왔고 누군가는 음수가 나왔을 텐데 위에가 음수로 나온 걸 지금 가정해서 답을 구해보려고 해. 어차피 똑같을 것 같아. 는 같다 하면은 부호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진 건 똑같으니까. 그럼 여기다가 x 대신에 1 대입하면 얼마니? 자 x 대신에 1 대입하면
자, x가 1에서 연속이 되기 위한 조건을 지금 따지는 겁니다. 자, x의 신에 1 대입해주면 요거 사라져요. 그래서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b가 자, x의 신에 1 대입하면 얼마가 되냐? 2 더하기 b가 돼야 돼서 휙 넘어가면 2b, 휙 넘어가면 마이너스 6, 그래서 b값은 마이너스 3이 될 거예요. 자, 생각해봐. 얘네가 더하기로 나오고 얘가 빼기로 나온다 해서 이 상황이 달라지진 않았을걸? 얘가 더하기로 나오고 얘가 빼기로 나온다 해서 달라지진 않았을걸? 이게 일단 연속이 되기 위한 조건이고, 그 다음에 x가 1에서 미분 가능하기 위한 조건은 미분 가능한 조건. 자, 그러면 이제 이 둘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면 되는 거 아닌가? 얘가 플러스로 나오든 얘가 마이너스 나오든 둘 중에 하나 마이너스 나오는 거니까, 그럼 얘가 뭐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이든 여기다 마이너스, 둘 중에 하나만 마이너스 붙여주면 a값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답만 한번 확인할게. 자, 이거 혹시 답이 마이너스 2분의 7인가? 마이너스 2분의 7? 어때? 한번 답 한번 확인해봐. 자, 872번에? 맞니? 자, 이렇게 풀리는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가정을 해보고, 그래, 뭐 절대감 나오는 문제면 그 안에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나눠 생각하는 게 맞는 거니까. 자, 여기까지 이제 센스하게 여러 가지 민법 문제 풀렸습니다. 꺼져. 꺼지라고.